매니멀 쇼 어리언스 이펙트. 자, 어리언스 이펙트는 이제 우리 관람 효과라고 합니다. 관람 효과.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으시고요. Thereby, 그로 인해, 이런 뜻입니다. 그로 인해. Thereby, 그로 인해. 또는 뭐, 그것에 의해서. 그들은 바꾼다. 그들의 행동을, depending on, 무엇에 따라서, 이런 얘기죠. Who is watching them? 누가 그를 보는지. 누가죠? 여기서는 그 많은 동물들, 이렇게. 많은 동물들 되겠습니다.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동물, 동물이죠. 동물. 동물도 관람하고. 보여준다.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it's another form of awareness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것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관람 효과겠죠. 이 관람 효과라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awareness 인식, 의식, 인식 뭐 이런 거죠. 그리고 it's one that fishes are capable of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이 의식이죠. 이 의식이라는 것은 아 색깔 딴 걸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위치 fishes 되겠습니다. 물고기들이 are capable of be capable of는 같은 말이 can의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요게 이제 그,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서 is이 들어가죠. awareness. 왜냐면, 이런 게 이제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들어간 거 있죠? 자, 동물, 물고기도 이제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식을. When a male Atlantic molly. 수컷이죠? 수컷의 Atlantic, 대서양의라는 뜻입니다. 대서양의 몰리가 있는데, 물고기겠죠? 얘가 S-give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be given은 receive의 뜻입니다. receive, choice, 선택을 받았는데 사이에서의 a larger and a smaller female of his species, 그의 species 종에 있는 작은, 더 작은 암컷, female은 암컷입니다. 암컷과 더 큰 것 사이에서, between a and b죠? 사이에서 선택권을 이제 하나 받았어. 자, 그럴 때 그는 이 수컷 몰리는 she는 여기서 이 수컷 애틀랜틱 몰리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보내는데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near 근처에서 larger female 더 큰 암컷 그 근처에서 보냅니다. This is a rapive 되겠습니다. 여기서 끊어주십시오. This, 이것은 this는 3번을 얘기하는 3번 3번처럼 하는 건데 3번처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바로 adaptive 적응성 있는 이런 거죠. 이것은 적응성 있는 것인데 for 왜냐하면 larger molly가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produce 생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more eggs 더 많은 에그를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더 많은 알이라는 것은 아 미안합니다 이거 앞문장이네 이거 위치 이 선행사는 이것은 앞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단수 취급하니까 그래서 앞문장은 means 의미하는 거죠 더 많은 offspring 자손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위치의 선행사는 여기 larger molies tend to produce more eggs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손을 의미합니다 for a male 되겠습니다 누구를 자 자손인데 누구를 위한 자손입니까? 수컷 어떤 수컷이죠? mate with her 자 짝짓기 하는 거죠 mate with 와죠 그녀와 짝짓기 한 수컷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수컷 몰리는 우리는 큰 더 큰 암컷 근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But if 근데 만약에 another male 또 다른 수컷이 be introduced into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도입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introduce 그죠? 뭐뭐에 도입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수동태니까 도입이 돼 the mix 되겠습니다. the mix 그 혼합 그러니까 막 아까 그 셋이 있는데 그 셋 거기 안에 이제 또 다른 수컷이 들어오게 되면 first male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수컷이 spend less time 여기 덜이죠? 아니 덜이 아니고 더 적은 형용사구나. 더 적은 time 시간을 보낸다. 근처에서 initially initially 처음에라는 부사죠. 처음에 preferred 선호됐던 성태죠. female 되겠습니다. female 근처 시간을 덜 보내고 그리고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near the other smaller female 또 다른 그 다른 작은 female 되겠습니다 암컷에서 시간을 넘어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수컷이 그 뭐죠 무리에 오면 들어오면 그죠 수컷은 처음 수컷은 행동의 변화를 보입니다. 맨 처음 있었던 수컷의 행동의 변화를 보인다는 얘기죠. This change 이러한 변화는 this 이러한 형용사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also 또한 occurs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일어난다. When 뭐 할 때 일어나냐면 a male of a different species of molly is introduced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종의 다른 종의 몰리 다른 종의 수컷이 이렇게 도입되는 거죠. 도입될 때. 아이고 잠깐만요. 도입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같은 종이 아니고 이렇게 다른 종의 몰리가 와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it is much weaker. 근데 훨씬 weaker 더 약한 거죠. 약합니다. 그것은 그럼 여기서 이제 it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this change 있죠. 이걸 말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좀 훨씬 더 약한 거죠. 그래서 다른 종의 수컷 와도 행동의 변화가 있다 약하지만 그죠? 자
audience effect라는 것은 have been demonstrated in several other fish species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관람 효과라는 것이 그죠? 수동태죠. 입증 수동태 입증되다 증명되다 이런 뜻입니다. demonstrate가 입증시키고 증명시키는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어디에서도 입증됐냐면 몇몇 다른 물고기 종에서도 입증됐다. 7번. 7번은 뭐냐면 관람 효과는 다른 물고기 종에서도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물한테 이 관람 효과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고 물고기를 통해서 이제 그 관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준 그러한 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